오늘 도란도란 대박카페는 특집 방송입니다. 아, 방금 앞에서 들으셨던 보낼 수 없는 사랑 여러분 많이 예, 좀 유튜브로 많이 들으실 줄 알고 있는데 아, 그 주인공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오늘 이번에 신곡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 너무나 그 우리 저 유치님들이나 시청자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가수 현진님이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신청곡 그동안 불러주지 못했던 노래들을 모아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유치님도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은 신청하시고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가수분님들 또 노래 타이틀곡 커버할 수 있으면은 직접 커버하는 또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박의 백에 붙인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보낼 수 없는 사랑이 앨범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앨범이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초대해서 직접 대박의 백에 붙이는 세레머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2년 신곡 보낼 수 없는 사랑을 발표한 가수 현주 씨입니다. 현주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유치님들 너무 반갑고요. 저는 또 야생마처럼 에너지 펄펄 넘치게 이렇게 그 박력 있게 말해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보낼 수 없는 사랑 보낼사로 우리 유치님들 만나뵈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낼 수 없는 사랑 지금 장안에 좀 화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위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청 뜨겁게 예. 응원해 주시고 예. 또 곡이 너무 좋다고 예, 예. 찰떡이라고 해주시는 예.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예. 정말 요즘에 듣고 싶은 명곡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유치님들, 지인님들 또 그리고 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작사, 작곡, 편곡은 누가 하셨습니까? 국장님의 특기죠. 고용산 작사 그리고 김인효 작곡, 송기영 편곡 네. 이렇게 진짜 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네요. 빠졌네요. 노래 현주. 네, 야생마 현주시죠. 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뭐 우리 김인호 선생님이야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뭐 다 잘 알죠. 뭐 그냥부터 가지마, 최진희의 와인,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임주리 씨의 후회 없는 사랑, 네. 남진의 급이나 풍금의 어서 있어, 날 꼼짝 못하게 하네부터 해가지고 주옥 같은 노래들을 한 내가 알기로는 한 200여 편 작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작사하신 분들은 이분은 더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고시성을 가지신 예. 고영상 국장님이시죠. 아, KBS 34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2년 전에 정년퇴임했죠. 제가 한 프로그램을 잠시 열거하자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좋은 나라 운동본부 더더더더더 체제는 양심 추적 쓰레기 불법 투기 고속도로 순찰대 38세금 기동대 이거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많은 예, 예. 그다음에 도정 골든벨 여러분 아시죠? 도정 골든벨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지금도 하고 있죠. 생생정보 네. 예, 지금 옛날에는 생생정보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생생정보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 아침마당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지금은 이제 ETV로 넘어가서 그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 아 노래가 그게 좋아 그게 원래는 아침마당 거예요?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가 전신입니다. 아 네, 그게 문제 했어요. 그게 이제 교향곡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했죠. 제가 저도 노래가 좋아해 나갔는데 네, 그렇죠. 네. 2년 동안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교향곡에서 예능곡으로 넘어갔죠. 네. 넘어가면서 노래가 좋아로 타이틀이 바뀐 거죠. 원래는 교향 PD들이 직접 만든 프로예요. 그거는 예능 프로보다는 교향 프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또 오시고 나서 그 프로를 보고 야 이게 무슨 교양 프로나 예능 프로지 예능국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예능국으로 넘어갔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예 역사는 그렇게 되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침마다 토요일 가족이 노잖아요. 2인 이상. 네네. 그때 이제 가수 가족 노래 대결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수분들 내가 가족을 초청해 가지고 막 노래 만들고 했죠. 아, 지금은 노래가 좋아야 될 가수들도 오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네, 것처럼. 네. 아, 제가 전신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정말 제가 아, 처음에 이렇게 가수 가정 노래 대기도를 제가 만들 유명하신 고영상 국장님의 네. 작사하시고 김여 선생님 곡을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네. 생로병사의 비밀 아시죠? 그 책임 PD였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아니 오늘 유치님들께서 네.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작사 우리 또 편곡 송경 선생님은 뭘 편곡했죠? 그 전에 어, 별빛 같은 나의 어? 사랑아 별나사를 이야 편곡하셨죠? 그 임영웅 씨 노래. 네. 그래서 임영웅 씨의 별나사가 있으면은 우리 현주 씨의 보낼사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벨라사 보낼사 이렇게 이 보니까 비읍 시옷 예? 아 니언 시옷이야. 네네. 벨라사 비읍 니언 시옷 보낼사 비읍 니언 시옷. 야 이거 뭐냐? 어, 뭐가 되네요. 뭐가 되네요. 네? 아유 참 너무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5월 26일 날 홍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작곡가 김인원 선생님 작곡 인생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홍천에서 열립니다. 그때 우리 가수 현지 씨가 바로 라이브로 그것도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라이브로 부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르기로 하고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앨범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올리는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보낼 수 없는 사랑. 왜 내가 특별 이벤트로? 특별 이벤트로. 내가 왜 부르냐면 제가 편집을 계속 하잖아요. 보낼 수 없는 사랑, 뮤직비디오 올렸고 벨라사 다 내가 다 올렸거든요. 그걸 수백 번, 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다 익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못 부르더라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예, 8시에 짝하게 불시할 수도 있지 않으세요? 아니야 불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 많이 돌아왔었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아, 국장님 노래 네. 소리 들으려고 혹시 네. 어디 다녀오실까 봐 높아심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유치님들이 좀 많이 돌아오면 아, 네. 아마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유병호 아, 예. 님께서 예. 무슨 태풍이 무서운데 그래요. 예. 보낼 수 없는 사랑을 들으면 자꾸자꾸 듣고 싶은 노래 보낼 수 없는 사랑 왕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예. 그럼 첫 곡을 예, 뭐로? 살기 좋은 그 유병호 님이 아. 유난히 가수님의 찐팬이신데 예. 저도 뭔가 답례를 해드려야 돼서 아 그럼요. 세계로 뻗어가는 것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